송현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벚꽃이 핀 곳에 와 있는데 아주 저 소나무 있는 데로 가자. 클럽 회원이 와서 패들보드를 타러 왔습니다. 이쪽에는 돌바람이 불고 있네요. 돌아서 저 벚꽃 있는 데까지 가보자. 송현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저수지 물이 좀 불었네요. 송현저수지 크기 한 대략 100m, 100m 정도 돼 보입니다. 한 바퀴 돌면 100, 200, 300, 400, 500m 나오겠다. 이쪽으로 가. 벚꽃 있는데. 저수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회원이 연차를 내고 와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어? 방갈로 같은 게 있다. 낚시 방갈로 같아.
저 벚꽃 있는 데로 일단 가자. 요 벚꽃 있는 데. 마늘 좀 뽑겠다. 여기는 수심이 깊진 않네. 나무를 살짝 잡고 있어야겠다. 잡고 있어, 지금 영감이. 송현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벚꽃이 핀 곳에 와 있는데 아주 저 소나무 있는 데로 가자. 저 소나무 있는 데로. 소나무. 갔다가는 바로 그냥 가만히 뭐 앉아도 올걸?
뭐냐 저건? 새? 오리 죽은 것 같은데? 그물에 걸려서 죽었나? 그지? 낚시 물고 죽었나? 빠져도 상관없는 거야? 수초에 여기에 딱 걸려. 이쪽에. 그럼 안 나가. 수초 쪽에 딱 붙어. 그럼 쉬자. 수초에 확 박아봐. 완전히 들어가 수초로. 수초로 안으로, 수초 안으로 들어가라고. 더 오케이 됐어. 자, 바람이 세게 부는데 수초 안으로 들어와서 고정이 됐어. 송현지에서 배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리는 없겠지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먼 배스가 소나무 밑에. 야, 먹을 때 봐. 야, 먹이 엄청 많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얘기하고 먹이 좀 따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 주인장 알거든. 옛날에 돌소매집 사장님인데. 바람 따라 던지면 좀 나가지. 수초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이런 게 걸려도 손맛이 있어. 빗낚시보단 나. 와, 바람 조금만 더 던지고.
아니 하고 먹고 먹어는 봤는데, 그거를 이 포터 가지고 튀김가루에다 붙여 그래가지고 튀겨서 먹었는데 많이 못 먹겠다. 먹을만하네. 근데 그게 베스가 원래 미국 애들은 내륙 지방에서 맛있게 잘 먹는 고기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먹더라고. 있어도 갈까? 다운인딩이거든 이게. 너 앉아도 그냥 서 있어도 가. 저울 필요 없어도 다운인딩으로 출발지로 가고 있습니다. 봐봐. 따라가서 잠깐만. 봐봐. 졌다가 앞을 줘. 해봐. 앞을 주라고. 바로 빼지 말고 다시. 졌다가 아 빼지 마. 져서 봐. 져서 빼지 말고 그대로. 아니 앞을 주라고. 이렇게. 오케이. 또 줘. 줘. 앞을 줘. 아니 빼지 말고 앞을 주라고. 줘봐. 줬고 빼지 말고 앞을 줘. 봐봐. 자 봐봐 내꺼 봐. 하나 둘 셋 누르라고. 이게 카누잉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해봐. 눌러. 아니 살짝 누르라고. 틀어지지 않게. 아니 하면 천천히 접어봐. 눌러 살짝. 응 한 번 더.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슬슬 하면서 살짝 눌러줘. 슬슬 눌러줘. 앞을 주라고. 역을 살짝 주는 거야. 역을 해봐. 조금 틀어지게. 오케이. 조금 틀어지게. 그게 이제 기술인데 속도를 안 잃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위를 눌러주는 방향만 잡아주는 거야. 살짝. 아주 최대한 방향만.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을 잃지 않아가면서 최대한 손실을 줘가면서. 잠깐만. 아니 이거는 물에 빠져도 상관없어? 방수, 이거 방수가 있잖아. 물에 떠. 아 뜬다.
바람 부니까 조용해졌네.